여보세요? 아, 지금 그 영화 예매해야 되거든? 어. 야, 근데, 야, 네이버에 뭐라 쳐야 돼? 네이버 말고 CGV 어플 없어? 모바일로 하라고? 어, 그게 더 편해. 아, 나 모바일 잘 몰라. PC로 해야 될 것 같아. CGV가 CJ 소속이네? 그 다음에, 자, CGV 들어왔거든? 야, 너 아이디 좀 알려줄 수 있어? 167cm라고? 아이디가 167cm라고? IM 167. 그 다음에, CM. 원래 147이지. 야, 비밀번호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예매 눌렀고, 좌석 선택하고 있어. 어. 아씨, 뭐야. 너 GHI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 어, GHI 다 자리 없어? 커플이 다 가져간 것 같은데? 시멘트 색깔이야. 차 있어. A에서 보면 목 꺾이지 않아? F부터 L까지는 점령당했어, 중앙 쪽. 아씨. 야, 프라임존하고 스탠다드 존 차이가 뭔데? 프라임존 좋은 자리야. 그래서 진짜. 오케이. 프라임존에 H56으로 할게. 프라임존. 1부터 15 가운데가 8이잖아, 이 자식아. 등차 수열 안 배웠어? 근데 이제 선영이 만나러 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어요. 왜 이제 브이로그를 안 찍냐? 일상이 없어. 근데 오늘 이제 짬을 내서 기생충 안 볼 수 없죠. 이제 혼자 보기 뭐해서 어제 또 선영 지금 이제 3번 출연인데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아, 나도 보여? 응. 아니, 자.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일단 방송이 다 됐는데 피부 같은 거 잡아주니까. 아, 피부는 원래 좋고요. 또 왜 안면근육 굳어요? 또 왜 화법과 장문이에요? 내 화장을 오늘 3번 했어? 클레오파트라야? 지금 시간인데 4시 우리 25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택시를 일단 빨리 잡자. 밤을 써대. 그냥 갈게. 그냥 가. 그냥 지금 세 번째 나오잖아요. 결국 승낙을 했다는 건 이제 개관종이란 거 아니야? 그렇다고 봐야 돼, 사실상. 근데 나 오른손잡이라서 그렇지. 다리를 좀 바꾸자.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이렇게. 그래, 이제 만두야. 너 카메라 구도 이상하다, 욕 받았네. 아, 여기 두 번째 만져본 거라, 여기. 잠깐만, 우리 카텍 아니고 그냥 잡는 걸로? 카텍 안 해봤어. 카텍 안 해봤어? 경영학과 맞아? 어? 네. 자, 택시를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택시 안에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택시를 일단 탔고요. 사람들 그래도 너 많이 나온 걸 좋아해서 계속 널 뽑고 싶을 때가 지금 롤을 달고 있어요. 평균 화장 시간이 그럼 한 2시간 반이 걸리는데 잠은 언제 자? 생얼이에요. 아, 이젠 악플이 생길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어. 지금 약간 고기만두거든? 오늘 근데 뭐 오늘 그럼 패션이 택시 약간 유치원 교사 본인이 약간 유치원생이거든요. 지금 포스는 발표 준비한 밤을 샜기 때문에 밥을 하나도 못 먹었어. 아, 그래? 배고프겠다. 발표 준비하고 왔네. 이게 구도 별로. 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일단은 내가 55kg라 삼두근이 없거든? 팔이 아파 이렇게 들고. 인스타 이보 She's shy. 근데 그 shy 할 때 왜 S가 하나 더 붙어. 내가 그걸 시청자들을 통해서 알았거든? 맞아, 외국인분이. 아, 쓰고 있었구나. 그 왜 shy인지 알아? 근데 너 본인 성격 그게 약간 뭐 하는 거 아니야? 선영류. 그럼 조만간 그 유튜브 계정은 선선선형으로 가나요? 선영 TV 이럴 순 없잖아. KBS는 아니고. 나 양양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너 뭐 크레이지 아키드? 야, 괜찮아. 어쨌든 앞으로 있을 수밖에. 지금 오히려 선플이 너무 많아서 다양해. 러블리즈로 한번 찍었고 또 뭐가 있지? 윤보미가 제일 많이 나왔다. 오케이. 여러분 도착했으니까 영화관 들어가서 또 찍을게요. 안녕. 다 들어갈게. 아니 지금 5분 남았는데? 근데 광고가 10분 있어서 지금 가서 뽑으면 딱이에요. 광고도 재밌지 않아? 그것도 돈을 우리가 산 거잖아. 광고도 재밌어? 난 재밌어. 오. 11층. 오케이. 11층이다 여러분. 실험 11층. 아니, 나 들어보니까 아, 봐봐. 스포하지마. 하지마. 아, 진짜 좋아. 몇 개? 너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나 진짜 싫어해. 근데 좀 야폭력적인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자친구랑 있는 것보다 낫죠? 뭐 그런 거 보는 거네. 혼자 보고 싶었는데 이유가 부정한데요. 어이 털리네. 좀 특특해. 어쩔 수 없어. 네. 나 너 예매했어. 네. 예매했어. 예매 번호. 오케이. Get it. You get it. 팝콘 무슨 맛? 팝콘 무슨 맛 있지? 네. 어니언으로 갈게. 나 어니언 작은 걸로 가자. 작은 거는요, 콜라 두 개랑요, 나초 하나는요, 오징어. 거의 식사죠, 여러분들? 아, 팝콘 큰 거 시킬 걸 그랬나? 너 오징어만 먹으면 돼? 얘 팝콘 계속 먹고 있네. 팝콘 배는 따로 있나 봐, 오징어 배. 우선형, 이걸로 인스타 팔로우가 더. 아니야. 일단 보고 나서 좀 말씀을 드리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갔다 올게요. 안녕. 지금 사랑의 보고에서 저 혼자 일단 얘기를 할게요. 일단 지금 거의 개찐타처럼 나오거든요. 이거 어쩔 수가 없고
뒤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포테이토 닮았어요. 제가 이제 군대 때 잠깐 유성형 만났는데 그때 바로 포테이토도 입히더라고요. 영화 소감, 근데 굉장합니다. 미쳤어요. 꼭 보세요. 제가 영화 본 지가 기술자들 이후로 한국 영화는 지금 처음인데 일상을 비튼다. 더 이상 얘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배스킨라빈스 지금 주문하려고 하는데 제가 맛을 두 개밖에 몰라. 그러니까 썰이 원이들 2밖에 모르거든요. 너희 나눠 먹을까? 아니면 각자 먹을까? 같이 퍼먹자. 파인만이라 하나? 파인만 수학학 원이지. 파인만 수학학. 파인만 다녔지 뭐. 사실 밀크티를 먹고 싶었지만 밀크티 먹고 싶었어? 제가 눈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자를 거의 안 사귀어요. 그래서 그걸 파악을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아이스크림 먹자 하니까 아이스크림 먹자. 뭘 먹어야 되죠 여러분들? 잠시만요. 사랑에 빠진 딸기 맛있어. 뭐라고? 사랑에 빠진 딸기. 사랑에 빠진 딸기? 사랑에 빠지고 싶은데 일단 초코로 할게요. 초코. 오케이. 근데 초코 무스 말고. 그러니까 그거 안 아이스크림집이 정말 잘 되네요. 다시 왜 또 합법가 장문이죠 또? 손이? 엄마는 외계인이나 그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랑 하나 골라. 너는 참 달고나? 이거 어때? 나 확 끌렸다 지금. 너는 참 달고나? 그 고르네 쌀 때 표정이 똑같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한번. 네, 알겠어. 자, 개토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세팅 좀 바꿀게요. 잠시만요. 영화에 나오는 이런 느낌들이나 이런 게 우리가 일상에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약간 좀 묵묵했어요. 그 묵묵하다는 표현 그거 몇 점이었어? 비샘플 얘기나 해봐. 여러분들 스폰에 녹화고 배우들 각자의 역할이 어느 하나 빼놓을 데 없었다. 그 사람들이 그 여기서 여러분 영화에서 뭐 이게 스포일지 모르겠어. 최우식이 가수생으로 나와요. 가수생인데 오수할 예정이래요. 맞죠. 약간 뜨끔했어요. 영화에서도 오수는 못 쓰는구나. 그러니까 극적으로 해도 사수까지구나 이런 생각. 오수가 아니라 사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군대 때 2년 이게 똑같아. 맞아. 제대하고 이제는 군대 때 2년. 제가 근데 군대 때 똑같이 두 번을 봤거든요. 스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폭력성이라든가 어떤 선정성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은 15세 적당.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이래요 여러분들. 근데 봐요 이러고 이러고 봐버려요. 봐. 저는 이러다가 이래버리는데 선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그거는 제가 좀 들었었거든요. 네. 중간에 숙연한 장면이 있다. 근데 뭐 생각보다 끝난다? 숙연해지긴 했어요. 하나도 숙연하지 않았어. 저희 다수 나올 때 숙연했어. 연대생이다 보니까 연대를 넣어버렸어요. 막 홀리 아니야 홀리? 놀란. 눈살이 전에 좀 찌푸려졌거든요. 네, 저희 둘 다 복봉이 이만큼. 거기서 그냥 우리 민족열에 불러버릴 거였어요. 극장에서. 바로 치고 나가려고 했는데. 아, 연출이 진짜 음악이 미쳤어요. 난 진짜 관객들이 들었다 놨다 하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새벽에도 이러고 댓글을 본다는 소문이 있어. 기생충처럼 댓글. 은보미를 캡처했다는 소문이 있어. 자, 여러분 이제 끝낼게요. 일단은 너무 고생 많으셨고 찬영이 너무 욕하지 마시고 할 거면 제대로 쌍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 내 숨을 쳤더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천성성육 육성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저희 물러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크리에이터 민호였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